이제 예술가들 같은 경우, 특히 예술을 하시는 분들,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걱정을 갖고 오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인간의 희로애락, 특히 심정적인, 심리적인 고통이나 또 인생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품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영감을 주거나 동기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우울이나 불안이나 고통에 대해서 치료를 해서 어떤 뭐 약물이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너무 호전이 돼버리면 이게 내가 예술을 하던 어떤 근원이나 어떤 원동력이 좀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일부는 맞을 수 있으나 잘 다루면 그런 일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심리적 고통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불안감, 우울감, 또 감정의 기복, 또 복잡한 컨디션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중요한 특징이고 또 그게 예술 작품에 표현하는 감정들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이거는 진짜 일상생활에서의 감정들이 주로 있고요. 물론 어디까지가 일상생활이고 어디서부터가 병적이고 심각한 것인지 나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에 찾아오실 정도의 그리고 의사가 치료하자고 할 정도의 우울이나 불안은 사실은 그 표현을 할 정도가 아니라 그 표현을 저해할 정도의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의 생활을 제대로 해나가기가 어렵고 내가 평소에 하던 인지적이거나 예술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이나 불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하는 게 오히려 예술 작품을 만들고 예술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달물질을 조절하는 약물을 먹고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소를 하다 보면 전에 이렇게 내가 고통을 가지고 표현하던 것과는 좀 다르다고 느껴서 좀 어색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치의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너무 둔화되거나 심하게 조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면서 얼마든지 그 정도를 조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렇게 들여다보는 나의 내면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걸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차원의 사실은 예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겁먹기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조절을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의지가 모자라서 그런다고 사람들이 다. 네.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제 항상 그런 것이 인간, 사람들이 생애에 최소한 10명 중에 1명 또는 10명 중에 2, 3명은 인생에 한두 번은 우울증을 겪는다고 해요. 병적인 주요 우울증을. 하지만 또 그러면 거꾸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겪지 않고, 그리고 심한 우울증 겪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 설사 같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각자가 우울을 경험하고 또 느끼는 방식은 다 다르거든요. 정도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한테 자기가 우울했던 시절이라든가 힘들었던 걸 생각하고, 그거 나는 이렇게 운동하니까 좋아지던데? 그거 시간 지나면 지나가라고 쉽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성급한 일이고. 예.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우울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더구나 병원에서 어느 정도 진단을 받을 정도의 우울증이라 하면 사실은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나기 어렵고 뇌신경계도 많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병을 뇌의 병을 의지를 이겨내라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진 사람한테 의지로 다리를 붙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신경이 많이 약해지고 많이 그 기분이 침체된 사람한테는 의지로 그거를 빨리 재생시키라고 하는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